혹시 생각해보신 하트나 컬러 있으세요? 요즘 살롱에서 어떤 컬러들 많이 사용하세요? 살롱에서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파스텔 컬러랑 파스텔 시럽 컬러 이런 거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그런 컬러 이용해서 봄스러운 아트 해주세요. 그러면 봄스러운 귀여운 아트로 해드릴게요. 네. 전 좀 볼게요. 모양 지금 잡혀서 있는 거에서 조금씩만 수정할게요. 길이도 그대로 조금 보존하고 오겠습니다. 네. 손톱이 네일 계속 하시는데도 되게 튼튼하신 것 같아요. 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그럼요. 평상시에 쉴 때는 계속 영양제를 바르고 있어서 좀 튼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영양제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맞아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진짜 써봐야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고객님들도 확실히 젤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하드너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찾으셔가지고. 선생님도 케어 제품 판매하시죠? 네네. 케어 제품 판매하면서 아무래도 저희는 시술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케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젤 시술 이후에도 그냥 아낌없이 케어 제품들 사용해드리면서 왜 써야 되는지를 그냥 설명해드리면 요즘 고객님들도 다 아시니까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케어 관리랑 젤 하시는 고객님들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 고객님들은 확실히 그냥 케어만 많이 받으시고 근데 혼자는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케어 받으시고 여성분들은 근데 케어만 받으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젤 쉴 때만 케어 받고 위에 강아지 얹어놓고 이렇게 가시죠. 원장님은 네. 네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일 시작한 건 사실 저는 뭐 네일샵 이런 데 한 번도 안 다녀봤었거든요. 그래서 네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제가 학생 때 요리를 했었는데 요리하다 보니까 손이 엄청 갈라지고 일단 칼에 손톱이 많이 날아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뜯는 버릇이 엄청 심해서 거의 손톱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때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좀 고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그냥 학원을 갔어요.
아, 고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통은 뭐 샵을 가거나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질 것 같고 그냥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걸 고치는지? 그래서 학원 가서 그 회사에서 보러 왔던 그거를 다 결제를 하고 아.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너무 힘들었어요, 고치는 게. 그러면 학원에서 다 배우시고 네. 샵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때 배우고 약간 행사 아르바이트? 행사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갔어요. 모델하우스, 뭐 별들 다 갔던 것 같아요. 영화관? 그런 거 가다가 사실 그때는 초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나중에 뭐 샵도 살짝 취업해보고 학교를 아예 미용 쪽으로 내일 전공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학원에서 네.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 학원 강의를 합하면 한 3년? 4년? 한 것 같아요. 그럼 샵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학원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샵에서 일은 그렇게 오래는 안 했었고요. 약간 맛보기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그때 강의를 먼저 시작했죠, 내일은. 맛보기는 사실 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는 제가 뭐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만 했기 때문에 강의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랑 네. 네일샵을 오픈하시고 일을 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적성 맞으세요? 적성은 글쎄요. 네일 자체가 일단 저도 중간에 권태기 같은 게 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재미있고 한 분야다 보니까 둘 다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학원 강의도 학원 강의대로 되게 재미있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일단 뿌듯한 게 굉장히 크고요. 네일샵은 또 고객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아트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조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샵에서 강의를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약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배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강사일 때 이제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잘 못 살 것 같지만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막 대학 논문 같은 거 인터넷에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요즘에 샬롱에서 아트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아트를 풀로 많이 하세요? 그라데이션 많이 하셨어요. 시럽 그라데이션 많이 했어요. 오시는 고객님들이 오실 때는 컬러를 뭘 하고 와야지 생각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차트판 보여드리면 시럽이 많잖아요. 시럽 보시고 진짜 많다고 좀 여러 개 테스트 해보시고 어울리는 컬러로 많이 해가시는 것 같아요. 풀로도 많이 바르시고 시럽은. 시럽은 확실히 좀 도전?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다 자라오는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손톱 자라났을 때도 안 지저분하게 좀 맞아요. 예쁘잖아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어. 자라나고 지저분하게 막 특히 막 진한 컬러 해놓으면 바로 경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대구는 날이 빨리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컬러도 밝은 컬러로 빨리 쓰시나요? 저는 좀 빨리 쓴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일단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조금 이제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시려는 건지 막 노란색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최근에 샵을 이전하셨잖아요. 네. 처음 샵을 오픈할 때랑 준비하는 게 많이 달라졌나요? 확실히 제가 이번에 재오픈이다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재료적인 면에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재료도 막 뭘 먼저 사야 할지 이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척척 다 준비하고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샵 오픈한다고 하면 제일 많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짜잘한 게 많이 필요해요. 진짜 뭐 쏙하는 뭐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해서 뭐 부자재나 뭐 기계류들도 많고 그쵸. 뭔가 재오픈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노련함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제 저거 사면 되겠군요.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약간 풀세서 약간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다 장비를 하시는 거의 거. 샵에 막 재료상을 꾸려놓으실 정도로 저걸 다 쓸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딱 알차게 필요한 것만 시술 하실 때 풀컬러 많이 하세요? 아트 많이 하세요? 풀컬러에 포인트 아트? 한두 개씩? 근데 뭐 고객님들 취향 따라 해드려야 돼서 제 취향은 개인적으로 포인트 아트가 한 두 개 정도 넣는 거라서 근데 고객님들이 이제 제 스타일대로 그거 잘 주문해 주셔가지고 그럼 포인트 아트 뭐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저는 좀 글리터 중간중간에 모양 글리터 같은 거 쓰는 거랑 마블 많이들 하세요. 주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한 30, 40대 정도? 여기 근처가 네. 아파트가 많아서 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네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이라 같은 동네 주민끼리 아 걸어서 출퇴근하세요? 저는 차 타고 오긴 하는데 엄청 가까워서 사실 차를 안 타도 돼요. 근데 차를 타고 와요. 그럼 선생님 일하고 계실 때 네. 애기 누가 받으시는 건가요? 친정 엄마가 받으십니다. 친정 어머니 여기 근처 사셔가지고 그래서 예약 없고 좀 많이 길게 비는 시간 생기면 웬만하면 애기 좀 보러 가려고 하죠. 그러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친정어머니 집에 가서 근데 중간에 가기 조금 애매한 시간에는 그냥 빵 같은 거 사서 먹고 근데 빵을 밥처럼 많이 먹어요. 처음에 빵 먹는다 그래서 안쓰러워 이러시는데 다들 밥처럼 많이 먹어요. 고객님들이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거 딸기 이런 것도 막 사다 주시면 그냥 여기서 바로 씻어가지고 같이 막 먹고 드세요. 아트 하시면서 네. 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나요? 미니 오벨 브러쉬요. 이게 벌어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새 거가 하나 있는데 일단 쓸 때까지 다 쓰고 뜯으려고 정말 많이 써요. 지금 막 체크 아트 이런 거 할 때도 원래 많이 쓰는데 지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마블 하실 때도 네. 좀 크게 이렇게 마블 할 때는 미니 오발 쓰고 좀 세세하게 뭔가 많이 넣고 싶다 할 때는 뭐 미들라이너 약간 두께가 그래도 있는 라이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제 손에 하는 아트가 가장 자신 있는 아트이신가요?
네. 가장 저답게 귀엽게 할 수도 있는. 맞아, 캐릭터 엄청 잘하시잖아요. 캐릭터 요즘 너무 재미있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성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재밌어요, 확실히. 그러면 고객님들도 캐릭터 아트 많이 하세요? 근데 발톱에 많이 하나씩 넣으셔가지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패디에다가 딱딱 이렇게 벌써 그리신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빨리 샌들을 신는 날이 와야 돼요. 시술 하시면서 네. 오버레이 자주 하시나요? 오버레이 많이 합니다. 거의 필수로 들어가세요? 네네. 유지력도 유지력이고 약간 통통하게 마무리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통통하게 마무리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미리 여쭤보고. 취향 차이니까. 그럼 어떤 거 쓰세요? 오버레이 하실 때? 이렇게 팔리신 타입으로 되어 있는 빌더젤 사용해요. 슬림 빌더나 EST 빌더 두 가지 다 많이 사용하세요? 주로 오버레이는 슬림 빌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 해놓은 엠보 이런 거 할 때는 EXT 빌더 많이 사용하고요. 좀 통통하게 많이 볼륨감 주는 아트에는 EST 빌더. 확실히 고정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브러쉬째로 사용을 해도 편하고, 이렇게 덜어서 미드라이너 이런 걸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분할을 그려보겠습니다. 손님들 연령층이 30, 4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트도 그 연령대에 맞게 하시나요? 근데 아트는 딱히 연령대를 두고 하지는 않고요. 아트는 거의 똑같이 뭐 20, 30대 다 즐길 수 있는 걸 하는데 컬러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서 이제 오시면은 30, 40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들이 좀 있잖아요. 너무 막 화려하지 않고 또 너무 무난하지 않은 제일 어려운 그런 컬러들? 그런 컬러들로 이 아트를 하면 또 이런 느낌이 난다? 설명해드리고. 아트 종류가 다양해서 되게 고르신 재미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제 그때그때 디피는 조금씩 다르게. 아, 계절감에 맞춰서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달의 아트도 뽑으시니까. 네네. 이제 그달 컬러? 쓰기 좋은 컬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달의 아트 네. 뽑으시면 몇 세트를 준비하세요? 때에 따라 다른데 웬만하면 좀 많이 뽑으려고 기본 8세트 이상으로 뽑는 것 같아요. 샵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친구 같은 고객님?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정말 자주 오시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뵙거든요. 그래요? 주기적으로 케어 관리도 하시고 젤 주기도 한 3-4주? 꾸준히 그렇게 유지해 주셔서 자주 뵈니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 먹으러 같이 가자 해주시고 뭐 많이 사오시고 그때 명절 때도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맨날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늘 만족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선생님들을 다 보면 그 하는 일에 뿌듯함,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힘들다가도 그런 고객님들 덕분에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이 재밌고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고 저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금 샵 인테리어 네. 하신 거에 뭐 컨셉이 있나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깔끔하게 만들어두고 좀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블루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탠 컬러? TV를 놔둘까 생각도 했는데 TV 놔두면 더 이야기를 많이 못하니까 대화가 주인 솔직히 네이샤 그 재미로 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니까 깔끔하고 진열된 컬러가 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샵을 네. 두 번 오픈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이제 샵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꿀팁을 알려드리죠. 부자재는 조금씩 조금씩 사서 많아지면 되고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제품은 웬만하면 직접 써보고 직접 보고 사시는 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일 제품이라는 게 워낙 뭐 다양하고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써봐야 하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는 이게 맞는데 누구한테는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진짜 뭐든지 나한테 맞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품을 좀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해보니까 뭐가 손톱에 중요한지 그런 게 조금 보여서 어쨌든 네일이라는 게 한 번 받고 땡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그거 진짜 제가 계속 추구해왔던 거라가지고 그래서 제품은 무조건 써보고 시술 하실 때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원톤 정도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강박증 케어 강박증 약간 있어요. 저도 속이랑 케어랑 원톤까지 다 해봐요? 아니요, 속은 또 한 20,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속이 제일 중요해서요. 속 하다가 진짜 손톱이 지금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거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뜯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뜯어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코칭 컬러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원더랜드에 있는 베이지 컬러 오르골 베이지. 오르골 베이지는 너무 많이들 찾으셔가지고 젤을 좀 쉬고 싶다 하실 때도 젤을 안 하면 손톱 부러지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한 거 바르실 때 저거 꼭 바르시라고 추천드리고 저는 여전히 봄에도 예쁜 저 빈티지 컬렉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데도 봄스러운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 신상인데 저 빈티지 부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진짜요? 관망할 때. 오 관망할 때. 그리고 지영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저 네. 오르골 베이지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트 할 때 손톱이 좀 비친다든지 그런 아트 할 때도 밑에 원콧으로 깔아주고 해도 너무 예쁘고요. 교육적으로 네. 항상
좀 열정적이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피오 때 에듀케이터를 도전하신 건가요? 네, 에듀케이터 자체를 워낙 늘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도전했죠. 큰맘 먹고? 지금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어려운 것도 사실 있고요. 뭐랄까? 뭔가 아트를 되게 예쁘게 빠르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또 그런 아트가 나오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그리고 막 신제품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연구해보고 샘플 막 아트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요. 올해 그럼 선생님의 약간 목표? 2021년 목표?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이루기 쉬운 목표인데 또 어려운 목표이기도 한 유튜브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업로드 주기는요? 주기요? 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못하고 있나 봐요. 약간 계획표처럼 짜봐야 되는데 시술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저거 시간이 왔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네.